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에 행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를 치르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의 해답은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연약하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연약하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는 이런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죽어갈 때마다 항의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마쳤다면 우리도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는 아주 부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생각하며 마칠 것인데, 오늘 모세는 자신의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망한 인생에 머물지 않도록 저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모세의 기도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보면, 내가 주어지고 나에게 누리는 것들만 보면 내 인생은 화려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비교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손을 옷에 넣어서 보니 나병이 번졌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열 가지의 기적을 베풀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끌어감을 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오늘 인생의 노년에 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지를 신앙의 체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처와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50년 동안에 애굽 땅에 종살이 했던 과거의 시간들,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고통받았던 시간들, 또 앞으로 우리의 후대가 서서 하나님을 섬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인생의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아멘. 모세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가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오랜 삶의 마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대단하고 내가 이룬 공적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공적과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없이 되었을 때 우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야 정말 인생 허무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고백, 겸손함,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모든 것이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여 더 큰 집을 구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거둔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나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너무 늦었다. 내 인생은 너무 늦었다. 새롭게 출발하기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모세는 영원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 서서 보니까 사람의 천년이 지나버린 하루에 불과하다.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 사람이 주어진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를 입어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니까 빠둥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모세는 주의 목전에서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다, 허무하다, 빨리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경험들을 보았습니다. 6절에는 젊은 날에 아침에 꽃을 피는 것처럼 있다가 노년의 시간에 저녁에 시들어가는 마른 풀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어둡고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아침에 피는 꽃같이 아주 멋있고 해맑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옆사람 한번 보시죠. 옆사람 한번 보시죠. 아침에는 꽃처럼, 꽃이 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맑다가 인생의 노년이 어둑어둑 오면서 마치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시들시들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말했어요.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니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과거 고대의 수명은 35세에서 50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35세에서 50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그들의 생애를 넓게 만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거든요. 120세를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35세에 다 죽는데 본인은 12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120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보니까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월이 날아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20대는 20km 날아가고 40대는 40km 날아가고
60대는 60km로 날아가, 내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신속하게 가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오늘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 가운데서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 짧은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인생이 왜 이리도 짧고 허망한 것일까요? 오늘 8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덥고 허망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오늘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모든 세월이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 되면 내가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죄악들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저 천국 하늘나라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할 뿐일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허망한 세월을 만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은 짧은 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유한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다면 믿음의 경주도 너무나 시간이 아까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오래 살아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 속에 진정한 본향인 천국 하늘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많은 사람이 땅에 묻히는 육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기억할 수 있을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는 것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을 향해서 가서 영원히 그 시간에서 고통받으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극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가족 가운데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보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는 인생의 허무함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바쁘잖아요. 비전 생각하고 약속 생각하고 열심히 뛰다가 인생의 노년이 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에 서 있는 모세의 입술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시한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가 차이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의 끝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고 해놓은 모든 일에 마지막을 다 보고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아서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어서 내가 젊은 날에 건강할 때 이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나중에 노년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할 걸 하지 말고 젊은 날부터 내가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은혜 베풀기도 사랑을 베풀기도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네? 우리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도 짧은 시간이고 사랑을 베풀기도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며 서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유한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세어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을 세어봄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비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마지막 선고일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 귀한 하루를 분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귀히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친절을 베풀 일이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연기하지 말고 즉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일, 도와주는 일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놓치면 그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회를 놓치면 그 시간은 안 주어집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매우 힘들게 공부하시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가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한국에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는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우연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통증을 조금씩 호소를 하더라고. 내가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50불을 막 담아다가 목사님께 드리면서 꼭 병원에 가시라고. 이 생명은 그냥 쉽게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꼭 병원에 가시라고. 근데 한사코 그 50불을 받지 않고 저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곧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진찰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아가 죽었어요. 배에서 죽어서 독이 퍼졌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쫙 퍼져 있는데 결국 병원 아픈 통증으로 걸어서 들어가서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그분을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저게 지금 오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50불, 그때는 700원이었거든요. 1달러에 3만 5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 금액을 내가 왜 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까? 저는 매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찾아오는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본다. 내가 그때 도와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죄책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회라는 것은 늘 찾아오지만 그 기회가 붙잡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3장 1절에 보면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 우리들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덴교회도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중궁하는 예배의 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기회도 있겠지만 그 기회를 탁 붙잡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했어도 잘 내려와야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열정과 비전 때문에 시간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지만 인생의 노년에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미리 삶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조금의 시간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조금의 기회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 인생의 노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젊은 날에 미리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탕한 데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나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또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위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기저귀를 준비하지만 기저귀를 준비하는 인생은 한없이 한없이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위를 준비한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후회 없이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내 작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주님, 이런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내가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똑똑한 것 같아도 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같아도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똑같이 나이 들면 거꾸로 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잘났다 하고 서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육신의 몸을 입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의 길로 바꾸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한 젊은 날부터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젊은 날에 방탕하게 보내고 젊은 날에 하나님 없다 생각하며 보낸 그 시간은 인생의 노년에 피눈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의 마지막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많은 계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계수하는 마지막 지혜로운 마음이 없이는 그거 껄껄껄 하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해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전도하고,
나에게 시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